수능날 자기가 100이라는 실력을 준비해서 갔는데 내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70밖에 실력을 발휘 못했어요 하면 바보야. 내가 수능날 100이라는 실력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컨디션도 너무 좋고 그날 내가 너무너무 시험을 잘 봐서 내 실력을 200%, 300% 발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정답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부터 남은 122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의고사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알았어? 수능날 가셔가지고 여러분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탐구 영역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거 절대로 만만한 작업 아니에요. 시험 보고 나면 한 1kg, 2kg 살 빠져요. 그 정도로 되게 되게 힘든 작업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실력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고 개념학습에 뭐 문제풀이에 다 좋다 그거예요. 그걸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모의고사 연습. 알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똑같이 재가지고 시험 보는 거 선생님 생각에는 적어도 열흘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당일날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든 쉽게 출제가 되든 어떻게 출제되든 어떤 난이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실력을 200%, 300% 발휘하는 거 그거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알겠죠? 대답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나눠드린 그 교재 46페이지를 한번 좀 펴볼까요? 자, 46페이지에 보면 제가 수학 학습법을 쭉 거기다가 이제 나열해 놨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가지고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딱 20분이에요. 그럼 제가 20분 동안 여러분한테 진짜로 큰 도움을, 큰 힘을 드리고 제가 가야 되는데 사실 수학 학습법이라는 게 여기에는 1등급 받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뭐 2, 3등급 받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말 그대로 9등급 받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 수학학습법이라는 것은 달라요. 수학학습법은 개인적으로 개인차가 다 다르다고. 또 게다가 내가 뭐 5등급 받아. 그런데 우리 엄마도 이과, 우리 아빠도 이과, 다시 말해 나에게서는 이과의 피가 절절절 흐르고 있는 학생이야. 또 어떤 학생은 나는 5등급인데 우리 엄마도 문과, 우리 아빠도 문과, 우리 집안에는 문과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숫자만 보면 막 떨려. 다시 말해서 학생의 머리마다 또 학생들의 지금 현재 등급마다 수학학습법은 다 다릅니다. 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수학학습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딱 설명을 해드리면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뭘 말씀드려야 될까? 저한테 20분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현재 2015, 2016, 2017 수능에서 수학 영역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예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30문제 중에서 많게는 5문제, 적게는 한 3문제, 그러니까 3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의 킬러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수학을 아주 잘하는 1등급 받는 최상위권은요, 감히 넘보기 힘든 거였어. 예전부터 원래 수학 잘하는 학생을 내가 1년 동안 또는 지금 남은 122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절대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왜? 킬러 문제들이 많게는 5문제, 3문제, 4문제, 5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정답률이 10%, 뭐 7%, 5% 이런 걸 무슨 수로 지금부터 해서 맞춰내요. 그거는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수학적 머리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었는데 최근 한 3개년 동안은요. 수학 영역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면 자, 요거 제가 지금 띄워놓은 거 한번 볼까요? 봐봐요. 요게 작년 2014 수능 정답률입니다. 저 엔터 한번 눌러주실래요? 자, 봐봐요. A형, 문과예요. 여기서 킬러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한 자리수 정도 되는 걸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킬러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됐어요? 네, 30번 한 문제. 몇 프로? 14%예요. 그렇죠? 엔터 한번 더 눌러줄래요? 네, B형 보시면 이과죠. 이과에서는 29번, 30번, 11%, 15%짜리 두 개 출제됐어요. 보통 한 문제 출제되는데 작년에 이제 29번 문제가 벡터 문제가 너무 어렵게 좀 나와가지고 저게 좀 정답률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킬러 문제가 저렇게 한 문제가 나오는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킬러 문제 빼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에
정답률을 좀 보여드릴게요. 눌러보세요. 보이세요? 20번 문제 정답률 몇 프로예요? 42% 보여요? B형 봐봐요. 21번의 정답률 몇 프로예요? 43%. 여러분 선생님 봐봐요. 여러분 41%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게요. 100명 중에서 뭐 잘하는 학생만 모아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 보는 모든 학생 중에서 100명이 시험 보면 41명이 맞추는 거예요. 우리 반이 예를 들어 30명이다. 그러면 40%면 몇 등이에요? 12등? 오, 12등 하면 막 와, 저 너무 잘한다 이래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킬러 문제 한 문제를 제외하고 그 다음 정답률이 작년에 몇 프로였었냐면 A형 42%, B형 43%라고요. 저거는 여러분 지금 120일 남았는데 정말로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올바른 방향으로 정말 열심히 하시면 그래 킬러 문제는 내가 못 맞힌다 할지라도 42%, 43% 저거 제외하고 나머지들도 봐봐요. 뭐 90%도 보이고 80몇 프로, 60몇 프로 보입니까? 진짜 별거 아니라고요. 그럼 저게 작년에 국한된 얘기냐? 아니에요. 다음 거 넘겨줄래요? 그럼 이게 이제 재작년입니다. 2013수능. 자, 보세요. 정답률 쭉 있는데 자, 30번 13% 한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B 가형 보여줄래요? 30번 12% 한 문제. 그 다음 또 눌러주세요. 보시면 29번 37%. 저게 그 다음 정답률이었어요. 그럼 39%라고 37%라고 얘기를 하지만 37% 어떤 문제예요? 100명 중에서 37명 맞추는 문제라고요. 다음 것도 넘겨주세요. 2012 수능이에요. 이때는 더 과관이에요. 30번 봐봐요. 7%. 저건 좀 못 맞추겠죠. 네. 그 다음 35%. 미쳤어요 저거. 네. 저 문제는 맞추기 힘들어. 근데 저거 제외하고 봐봐요. 그 다음 거 눌러봐요. 세상에. 그 다음 정답률이 47%. 24% 보여요? 여러분 47%면요. 반은 다 맞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저거 하나 버리고 나머지 다 맞춘다고 쳐도 몇 등급 나와요? 1등급이에요. 옛날에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등급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넘지 못할 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등급 해볼만 하다고요. 여기 혹시 1등급 100점 받는 학생들 오셨다면 그분들은 뭘 또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 실수 안 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 괜히 저거 막 100점 맞춰놓고선 앞에 1, 2, 3, 4번에서 틀려버리고 이러면 마음 찢어져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는 연습하셔야 되고 또 지금 만약에 내가 3등급이다, 5등급이다, 그래 하다못해 9등급이라 할지라도 할 만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 누가 잘해요? 학교에서? 싸움?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깡따구야. 다시 말하면 자신감이란 말이야. 이거 별거 아니야. 내가 이길 수 있어. 요게 싸움 사실 잘하는 진짜 능력이거든요. 수학하면 벌벌 떨리고 수학하면 두려운 마음들이 여러분한테 좀 많이들 있는데 그거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최근 3년 동안은요. 나 출제되는 정답률을 보시면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여러분이 맞히기 힘든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47%. 47%는 그거 못 맞추면 안 돼요. 남은 122일 동안 제대로 학습하면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학습법이 어떻게 되고 수학은 이렇게 공부하고 그 얘기보다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싶어요. 이번 6월 모평도 너무 쉬웠죠? 이번 6월 모평은 좀 해도 너무할 정도로 사실 좀 쉬웠거든요. 네. 그럼 9월 모평 뭐 더 쉬울지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번 수능도 요 정도 난이도에서 출제될 겁니다. 그거 분명해요. 요 정도 난이도로 출제될 거거든요. 수학 별거 아니다. 그래 내가 킬러 문제는 못 맞힌다 할지라도 나머지 그래봐야 정답률 40몇 프로? 내가 지금 남은 122일 동안 열심히 해서 40몇 프로짜리를 못 맞춰?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수학 별거 아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제대로 지금부터 학습하시면 제가 정말로 장담할 수 있는데 여기 한 2,000명 정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오신 2,000분 전부 다 또 학부모님들 자녀들까지 전부 다 모두 이번 2015 수능 가셔가지고 한 분도 빼지 않고 전부 다 1등급 100점 나올 겁니다.